봤어. 많이 보면 봤어. 전메뉴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엄청 크죠? 우리 아침 몇 개 먹었어? 불려봐. 처음 봤어요. 이렇게 많이 드시는구나. 아주. 뭐야, 나 앞에서 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지금 호창공원에 왔는데, 그 호창동 사시는 분들은 거의 아신다는 돈가스 맛집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돈가스랑 냉면이 유명한데, 옥차냉면이라고 해가지고, 면도 초록색이고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KBS 전국 방영 맛있는 집. 되게 진짜 옛날 느낌이다. 언니 안에 구독자를 구독자가 알아. 선생님이세요? 맛집 있다고 했어. 봤어. 많이 보긴 봤어. 아 정말요? 유튜브 나 많이 보니까. 감사합니다. 아 라디오스타에서 보셨어요? 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 메뉴판 있는데 돈가스랑 냉면 전문이니까 돈가스랑 냉면 전문을 다 시키면 되겠지? 돈가스에 일반 돈가스 있고 매운 가스가 있어요. 생선가스랑 물냉면, 비빔냉면 이렇게 다섯 가지 있거든요. 다섯 개만 시키나? 사장님 여기 메뉴에 있는 거 다 주세요. 메뉴에 있는 거 다 주세요. 그럼 다 드려야지. 메뉴 다 드려. 생선가스 있어. 감사합니다. 와, 와 돈가스 내 좋아하는 경양식. 냉면 진짜 맛있겠다. 네. 일단은 돈가스 먹기 전에 또 경양식은 또 스프가 먼저죠. 후추 살짝 뿌려서 섞은 다음에. 네. 일단은 제가 스프는 다 먹고 또 먹으려고 하나만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완전 그 진짜 딱 전형적인 뿌덕하고 경양식 돈가스집가면 먹을 수 있는 그 스프. 아 이게 또 스프가 사실 맛없으면은 약간 섭한데 맛있다. 오늘 이번에는 돈가스 이게 매운 거고 이게 기본이거든요. 기본 먼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겠는데? 와 돈가스가 그리고 꽤 커요. 크기가 보시면은 엄청 크죠? 그래도 꽤 따다다다다 두툼할 것 같은데? 느낌적인 느낌이야. 아, 이 소스에 살짝 절여진 이 경양식 벌써 맛있어. 어떡해. 이게 또 찐이죠. 와, 딱 그 어렸을 때 먹던 돈가스 경양식 돈가스 맛인데 빵가루 두께가 살짝 있는 편인데 되게 바삭거리고 소스가 살짝 시큼하면서 되게 일단 와 일단 이 안쪽은 바삭하고 겉은 약간 소스에 절여져가지고 그 소스에 절여진 돈가스와 바삭한 돈가스를 동시에 먹을 수 있어요. 와 돈가스 이제 진짜 하나도 안 짜게 너무 부드럽다. 적당히 지방층이 있어가지고 되게 오히려 더 부드러운 느낌? 약간 새콤한 맛이 있어요. 밥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맛이다. 냉면 이거 비냉이 또 진짜 맛있대요. 사실 제가 물냉을 좋아하는데
이번엔 비냉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냉면이 진짜 녹차 냉면이라서 면이 초록색이야. 신기하죠? 와, 냉면 진짜 맛있다. 완전 새콤달콤 그 자체. 진짜 상큼할 정도예요. 딱 한 입 넣자마자 우와 상큼해. 약간 과일 먹는 맛처럼, 과일처럼 되게 상큼한 느낌이에요. 와, 비냉 끝내준다. 비냉 맛집이네. 비냉. 돈까스랑 같이 먹으면 기가 막히거든요. 와, 비냉 양념이 미쳤다. 진짜 미쳤다. 너무 맛있다. 어째 이렇게 새콤달콤하지? 상큼하지? 아, 매운 돈가스를 먹기 전에 메밀전병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되게 맛있어 보이거든요. 일반 구운 메밀전병이 아니라 튀겼어요. 그때 바삭하게 튀겨진 거 보이세요?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 숨은 맛있는 메뉴인데? 진짜 숨은 맛있는 메뉴인 게 겉에 진짜 바삭바삭, 얇게 바삭바삭한데 안에 그 전병 특유의 쫀득함 있죠? 완전 쫀득쫀득하고 바삭바삭함이 그 안에 속 찬 것 봐요. 속도 심지어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아, 근데 메밀전병이 일단 벌써 매운데? 하나만 더 먹고 생선가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스가 흰색이 아니라 약간 주황빛인데 생선가스는 과연. 아, 이거 생선 엄청 부드럽고 그 튀김옷도 너무 맛있는데 소스가 진짜 맛있다. 아, 진짜 타르타르 소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안 좋아하는 거 알고 좋아하지 않는데 얘는 약간 머스타드 베이스 같은데? 머스타드 향이 되게 은은하게 나면서 케이준 샐러드 먹을 때 그 머스타드 향 되게 맛있게 나잖아요. 그런 향이 나요. 처음 먹었을 때 살짝 시큼했다가 마지막 머스타드 향이 빡! 소스가 미쳤어, 이거는. 너무 잘 오실 때 안 바쁠 때. 너무 맛있어요, 사장님. 비냉이랑 다 맛있어요, 진짜. 진짜? 네. 너무 맛있어요. 감사해요. 아, 아니에요. 생선가스 하나 더 먹어야지. 생선가스 진짜 생각보다 진짜 솔직히 진짜 조금 기대 안 했는데 너무 맛있다. 이렇게 맛있는 생선가스 소스가 있다고? 맨날 타르타르 먹다가 이거 먹으니까 약간 신세계인데? 요즘 은근 맛집 운이 좋은 것 같아. 오늘도 또 맛있네. 전병이 진짜. 와, 이게 진짜 안에 꽉 차 있는 거 보이세요? 김치 속.
그렇게 맛있지? 오늘 비가 와서 다들 배달 시키시나 봐요. 진짜 와서 먹는 게 맛있습니다. 제가 진정한 승자입니다. 아닌가? 집에서 맥주 먹으면서 먹는 돈가스도 맛있을지도. 근데 궁금한 게 보통 사람은 이렇게 막 먹잖아요, 지금 저처럼. 시간이 지나면은 배가 더 불러요? 배가 더 고파요? 막 뿔 때가 있지. 천천히 소화가 돼요. 아, 배불러가 없어지는데 얼마나 걸려요? 한 시간 안쪽. 아, 그렇게 걸려요? 근데 그것도 그냥 꺼지는 정도지 뭐가 먹고 싶은 생각은 없지. 신기하다. 와, 냉면 먹어봐야지. 물냉. 제가 다시 물냉 파거잖아요. 비네 이건 너무 맛있어가지고 충격적이었어요. 물냉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야, 또 이 시원한 이 냉면이 이제 시즌이 가는구나. 와. 면은 똑같아요, 솔직히.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냥 칡냉면이랑 똑같아요. 되게 쫄깃쫄깃해요. 부드러운 면은 아니고요. 엄청 쫄깃쫄깃하다고 했나? 맛있다. 근데 약간 비냉이 넘사네. 대망의 매운가스를 먹어보겠습니다. 매운소스 얼마나 매울라나? 색깔이 그냥 일반 돈가스 색깔이거든요? 그냥 맛있네? 살짝 매콤함이 살짝 올라오고 있는데 거의 안 매운, 거의 신라면급 정도로 매운 정도고 소스가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오리지널보다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소스가? 소스가 되게 더 진해요. 아직 오, 맵다. 둘 중에 먹으면 이거 매운 것 같은데? 피님 하나만 드셔보시고 맛 표현해주세요. 맵다. 그쵸? 안 맵죠? 얘가 매운 것 같아. 여기가 대체적으로 양이 많은 것 같아요. 돈가스도 다 큼직큼직하고 생각보다 큰 거 세 개 나오고 냉면도 푸짐하고 전체적으로 진짜 딱 양 많고 맛있는 집. 제가 이 또 전병을 아껴놨죠. 전병 진짜 와, 오늘 MVP. 아니야 오늘 MVP는 아, 비냉도 너무 맛있어. 못 고르겠다. 비냉이랑 이거 둘 중에 하나인데
민생수. 여기까지 먹겠습니다. 비빔냉면이 진짜 엄청 막 상큼해서 맛있었어요. 새콤달콤. 그리고 메밀전병은 진짜 의외로 너무 맛있었던.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맛있어? 아, 너무 맛있게 먹었어. 예뻐. 먹는 것도 예뻐. 뭐야, 비법이 비결이야 이거? 진짜.